안녕하세요. 아이맥스입니다. 오늘은 용산역에서 열차를 타려고 왔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선으로 제일 빠르게 완주하는 열차는 22, 42, 65 열차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 동대구, 부산만 정차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철도 동호인들의 조어로 일명 서대동부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광주 송정까지 호남고속선으로 가장 빠르게 완주하는 열차는 몇 번 열차일까요? 바로 425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용산에서 출발해 익산에만 정차하고 바로 광주 송정으로 향하는 열차로 일명 용익광이라 불립니다. 총 완주시간은 90분이고 표정속도가 200.4km로 국내 고속열차 운행계통 중에 유일하게 표정속도가 200km를 넘기는 열차입니다. 저는 그걸 타기 위해서 용산역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승강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는 곳은 9번이군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승강장에 열차가 없어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차량 기지에서 오는 건가 보네요. KTX가 너무 길어서 아쉽지만 맨 앞부분은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진입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열차는 33호기입니다. 저는 18호차 좌석을 예매했기 때문에 하행선 기준으로 맨 앞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석 승객을 배려한 의자가 이렇게 있네요. 열차 객실 내부입니다. 확실히 정차역 수가 적고 견인동력이 바로 앞쪽에 있어 다른 객실보다 시끄러움으로 18호차에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일반실 좌석입니다. 체감상 KTX 이음 일반실보단 좁았어요. 테이블을 비면 이렇게 됩니다. 콘센트와 USB 포트는 창문과 창문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 받침대는 뭐 평범했어요. 위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독서하시는 승객들을 위한 배려죠.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세면대와 쓰레기통, 그리고 변기까지 있어야 할 건 다 있네요. 이제 이 열차는 광주 송정으로 떠납니다.
정말로 90분 만에 광주에 오다니. 처음에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광주에는 거의 고속버스만 타고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425 열차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428 열차로 열차 번호를 바꿨습니다. 서울행이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